안녕하십니까. 21년도랑 22년도에 나바코리아, 그리고 디렉스 챔피언십, 그리고 PCA 슈퍼시리즈에서 3연패를 한 황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즌 오프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보니까 개인 SNS를 통해서 연락 오셔가지고 레슨을 좀 받는 분들도 계시고, 비수기라서 수업이 좀 뜸할 수 있는데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래도 조금 수업도 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대회를 뛰었고, 작년에도 이제 똑같이 대회를 뛰었었는데 뭐 2연패 도전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다 이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참 좋았죠. 근데 또 올해도 이제 아마 비슷하게 출전을 할 것 같아가지고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너무 굳어 보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들도 아, 쟤는 편안하게 하는구나, 무대를 좀 여유롭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개인 포징을 봤을 때도 제가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반바지를 입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체만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이게 포징 자체가 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포징들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성이 있고, 근데 또 너무 과하진 않은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각 대회별마다 조금씩 다르게 준비를 하려고요. 네, 무조건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짜는 편입니다. 일단 IFBB 도전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IFBB 리그를 제외한 국내 뭐 나바코리아나 뭐 디렉 챔피언십이나 PCA나 그런 사설 단체들의 메리트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에 진출을 한다면 그냥 프로전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프로전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좀 싶어요. 도전 자체는 빠르면 내년이고 늦어도 내후년일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바코리아도 도전을 하고, 그 상태에서 하반기에 이제 나바코리아 무대도 뛰어보고 IFBB 리그까지 뛰어가지고 다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내년에 된다면 프로카드로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제 종목에 한해서 롤모델로 삼는 선수는 예전부터도 그렇고 항상 최봉석 선수였어요. 최봉석 선수를 보면서도 제가 포징도 좀 많이 연습을 했었고, 제가 좀 원하는 몸의 타입이었어가지고 항상 보면서 많이 동기부여도 얻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올림피아 무대에 올라서는 게 목표인데, 물론 이제 제가 올림피아 무대를 밟아볼지 안 밟아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올림피아 무대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성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운동 진행 순서 자체는 첫 번째 종목으로 머신을 이용한 숄더 프레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덤벨로 사이드 레터 레이즈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운동은 앉아서 기대서 진행하는 이제 바벨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는 측면 운동할 수 있는 머신으로 또 레터 레이즈 진행을 했고, 다섯 번째 운동으로 머신으로 프레스 종목을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상근 좀 더 포인트 주기 위해서 티바로우를 이용해서 후면 상근 운동 한번 했었고요.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셋업 자세를 잡을 때도 좀 힘겹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가동 범위까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최대한 가동성을 만들어서 뭐 좀 더 최대한 길게, 뭐 남들이 조금 덜 움직인다면 저는 최대한 더 길게 움직여서 최대한 운동 효율을 뽑으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큰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가진 가동 범위를 다 쓰려고 합니다. 뭐 그립 같은 경우도 너무 넓지 않게 제가 어느 정도 좀 좁게 잡았는데, 그 정도 잡았을 때 제가 힘을 쓰기 딱 좋은 구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첫 번째 들 때부터 운동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올릴 때 가장 복압을 크게 잡고 가장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로 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종목인 만큼 중량에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요. 당연히 제가 중량에 신경을 쓴 만큼 중량을 달았을 때 제 몸에 큰 이질감이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셋업 자세만 정말 타이트하게 잘 잡으면 제가 하는 만큼의 가동 범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끔 가동 범위를 많이 세팅을 하고 합니다.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얘만을 이제 고립하기 위해서 어깨를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동작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스같이 큰 동작으로 얘만 때리려고 하는 생각은 사실 생각의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크게 메인 운동인 만큼 정말 크게 남들보다 좀 더 긴 가동 범위로 좀 더 통제를 잘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덤벨로 이제 레이즈를 할 때에는 사람의 팔은 살짝 전방으로 향해 있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립을 잡았을 때 저는 주머니 선상에 이제 덤벨을 위치시키라고요. 그 상태에서 광배에 힘을 준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가슴만 살짝 들어줍니다. 가슴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역시 동작을 최대한 신경 써줘야 돼요. 그냥 뭐 짧게 짧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덤벨을 휘두를 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상체 움직임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움직입니다. 옆으로 보내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최대한 올려요. 내가 한번 잡은 힘을 가지고 끝까지 올립니다. 역시 최대한의 수축감을 위해서 더 올려요. 물론 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무거우면. 근데 이제 생각 자체는 내가 최대한 올린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코까지는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올렸을 때. 그게 이제 팁이죠. 근데 이제 레터럴 레이저라고 해서 그냥 대충 이제 계속 휘두르면서 펌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조금 지켜줘야 될 사항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어깨 자체를 일부러 거상하지 않는 정도 눌러놓은 상태에서 얘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가동 범위는 다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주고요. 그립의 넓이 자체는 본인한테 편해야 돼요. 안 아픈 거. 근데 제가 조금 선호하는 거는 다 내렸을 때 너무 W자가 되거나 너무 좁진 않게끔 요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쇄골 쪽에 내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어깨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하체나 뭐 등, 가슴보다는 더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힘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부터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팔 자체를 살짝 앞쪽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지 표현하면 외전을 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는데 근데 이제 이 등받이 자체를 세워버리게 되면 팔의 회전을 잡기가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개인의 뭐 유연성이나 가동성에 맞게끔 뭐 등받이도 설정해주시고 내가 쇄골까지 내렸을 때 뭐 회전근이나 이런 뭐 손목, 팔꿈치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일단 세팅을 잘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세팅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무조건 첫 세팅부터 잘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을 한 번 더 한 이유가 뭐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는 이제 후면, 뭐 전면보다는 조금 측면이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전체적인 텐션을 잡기도 좀 용이하고 특히 내렸을 때도 계속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빠르게 올라와요.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동 몸이 역시 저는 항상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일부러 제한을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거의 실패점에 가까워졌을 때는 일부러 좀 구간 반복을 해서 끝까지 터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때보다는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좀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구간 반복을 하거나 강제 반복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세트 때 텐션이 오히려 좀 떨어진 느낌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다 내렸을 때 이게 너무 높게끔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게끔 위치한 의자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의자를 낮춘 상태에서 손잡이가 내 명치에 가깝게 오게 되면 수축감은 좋을 수 있어도 조금 충돌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승모근에도 조금 더 개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저는 측면상권은 이제 신장성 수축 그 이완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자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 그 머신 자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게감도 확실히 있고 가동 범위 자체도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또 그립도 조금 좁게 진행을 했고 확실히 더 좁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깨 자체의 수축감이랑 제가 조금 약점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삼두의 개입을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 자체의 좀 완성도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이제 세팅을 잡았을 때 그냥 밀게 되면은 팔꿈치가 뒤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를 뒤로 많이 뺀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이 머신의 진행 방향과 손목, 팔꿈치를 일치하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많이 잡게 되면 내려오면서 살짝 회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막 나타날 정도의 가동 범위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선상 자체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그리고 이 머신의 진행 방향 결국 프리웨이트랑 다르게 프리웨이트는 중력에 맞게끔 이제 뭐 수직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머신은 머신이 정해놓은 그 수직 움직임이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항상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도 누운 상태에서 요것만 잘 맞춰주면은 뭐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후면 상근이 약한 선수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좀 앞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살짝 견갑까지 써주면서 등 자체에 살짝 빈도를 만들어주는
제가 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그다음 제가 든 운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결국 후면 상근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방해는 가지 않게끔 신경 써요. 너무 혹사시키지 않았습니다. 후면 상근에 자극을 좀 빠르게 느끼는 분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견갑의 움직임을 많이 쓰면서 사실 등 운동하듯이 해도 이미 넓게 잡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후면 상근에 근신경이 좀 덜 깨어져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슴을 오히려 죽인 상태에서 팔을 보내놓고 그대로 당기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슴을 열어버리면서 뒤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등에 자극이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면 상근이 약한 분들은 먼저 이렇게 가슴을 말아놓은 상태에서 팔만 뒤로, 어깨까지 뒤로 보내지만 팔만 뒤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저는 일부러 밑으로 끌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진행하는 방향 자체가 이 팔꿈치나 주먹이 후면 상근 쪽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보내기보다는 최대한 마지막에는 위로 끌어올려줘요. 어깨를 끌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랑 주먹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리죠. 그냥 너무 밑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깨 운동도 다른 운동이랑 다르게 사실 정말 베이직한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어깨 운동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좀 잘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길게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짧게 해버리면 관절이 아프거나 자극을 오히려 못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뭐 덤벨을 선택했을 때도 그냥 짧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반을 해야 돼요. 단일이고 올려주고 내려야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근육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짧게 움직이게 되면 사실 큰 데미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중량 욕심내지 않고 무조건 통제할 수 있는 중량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야 돼요. 절대 남들 보여주려고 중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막 인지도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이 약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고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운동, 어깨 워크아웃 진행한 황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근지.com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